네, 전강에서 택산 함께하고 뇌풍 함께 남녀의 감흥과 가정, 부부의 관계를 얘기했더니 굉장히 재밌어 하시네요. 그건 딴 강의보다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근본, 남녀의 만남이 그거 대단히 중요하고 근본이라는 건 우리가 틀림없이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만남과 또 가정을 이루고 제 도리를 다한다는 것. 가정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변해갈 수가 있지만은 분명히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사랑이 거기서 움터나오고 우리가 지켜야 될 사회의 근본적인 규범이 가정에서 가르쳐져야 된다는 건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너지고서 무슨 대안이 있느냐? 물론 역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히랍, 그리스의 아테네가 아니라 스파르타 같은 데서는 거의 자기 자식이라는 걸 의미를 안 두고 어느 정도 애들이 나이가 되면 바로 집단적으로 수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자기 자식이라는 의미를 별로 안 뒀습니다. 그건 조그만 스파르타 같은 조그만 도시국가는 굉장히 군사 중심으로 되어 있던 국가고 모든 그 구성원들이 전부 싸움꾼이었어요. 전사였어요. 여자들까지도. 그러나 정상적인 어떤 인간 사회 속에서 그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정상적인 사회라면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정의 형태. 거기에서 아이들이 사랑을 배우고 또그 덕목을 배웁니다. 여기서 배워지지 않은 것을 누가 줄수 있겠느냐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학교에서 가르쳐질 수 있는 것과 가르쳐질 수는 없는 것이 있죠. 가정, 부부, 남녀의 감흥, 그래서 부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룰 께는 가인께입니다. 풍화, 가인께. 위에 바람이 있고, 바람을, 풍, 그 다음에 화입니다. 풍화, 가인입니다. 풍화, 가인. 그 위는 바람이고 밑에는 불입니다. 이게 왜 풍화가인이 가인, 집안사람, 집사람, 가정, 이런 걸 뜻합니다. 요 괴의 순서로 보면은 요 앞의 괴가 지화명입니다. 요 앞의 괴는 지화명입니다. 땅 밑에 불이 들어간 거니까 땅 밑으로 해가 진 겁니다. 지화명이. 그래서 명이괴라고 그러는데, 명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손상된다는 뜻입니다. 다친다는 뜻입니다. 오랑캐 이이기도 하고 다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석궤전 같은 데서는 사람이 다치게 되면은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께로 받았다라 합니다. 가인은 가정이요, 집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말도 되죠. 사람이 밖에서 다치면은 꼭 집으로 들어옵니다. 애들도 밖에서 맞으면 울며 집으로 들어오고 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막 그래 맞고 왔어 뭐 그러고 이제 뭐 이래야죠. 위로가 되듯이 그건 가장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 다쳤을 때그쉴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의미에서 다치고 나면 집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가로 받았다 합니다. 가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식을 얻고 충전을 하는 곳이 가입니다. 기본적인 충전을 하는 곳, 자기 힘을 충전하고, 그 이전의 가의 의미는 모든 사랑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규범을 배우는 곳이 또 가입니다. 이건 왜 풍화가 가인이냐 하면은, 불이 타오르면은 거기서 자연적으로 바람이 일어난대요. 불이 활활 타면은 바람이 일어나듯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자연스러운 어떤 교감과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불이라는 곳에 바람이 저연히 뻗치듯 하는 그 상에서 찾았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풍은 목입니다. 목입니다. 오행으로 따지면 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동방이나 목인데, 동목인데 풍은 원래 주역 괴상에서 나무란 뜻이 있어요. 손괴가. 그러니까 화하고 목은 상당히 친하죠. 불이 붙어서 나무에 붙어가는 것으로서 가정의 어떤 사랑과 친밀함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도리를 상징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도리,
그다음에 가정 내지 주부의 역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가정이고, 또 가장으로서의 엄한도리 이런 것도 가인괘에서는 많이 얘기가 됩니다. 가의 중심은 그 부부여야 되고, 부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엄해야 된, 부부는 엄해야 된대요. 부모는 자식에게 어느 정도 엄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엄함, 이두 가지가 적절하게 자리를 잡을 때 그것이 올바른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인께서 여러 번 되풀이돼서 말해집니다. 이건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올바른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러면서 또 엄함이 동시에 있는 건지, 이걸 좀 반성해 봐야 될것 같아요. 엄함도 엄함이 제대로 없지 않은가? 사랑도 사랑이 제대로 없지 않은가? 그냥 애끼기만 하고 그냥 막 그냥, 절도 없는 사랑이 있고, 또 엄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신경질 내면서 야단은 쳐도 진정 가르쳐 줄걸 가르쳐 주는 엄함은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정의 근본은 역시 사랑입니다. 유교적인 관점에서, 특히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남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를 넘어서서.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넘어서서 남을 자연스럽게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배우느냐? 가정밖에 없다고 봐요. 어디서 배우겠느냐?